양조장 한 곳을 찾아가 보았다. 작은 규모지만 최고 등급의 와인을 만드는 곳이다. 마침 발효를 끝낸 와인의 포도 껍질을 거르고 있었다. 화이트 와인은 먼저 즙을 짜 발효시키지만 레드 와인은 발효를 먼저 시킨다. 발효를 시켰던 통은 대단히 컸다. 맑은 술은 호수를 이용하고 껍질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 퍼낸다. 발로 밟아 1차로 거르고 기계로 한 번 더 짠다. 찌꺼기는 증류주를 만드는 곳에 판단다. 혼합된 발효액을 숙성시키는 곳이다. 그 기간과 방법은 양조장마다 조금씩 다르다. 그러나 조그만 차이로 승부하는 것이 와인의 세계다.